안녕하세요. 레고매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레친소, 레고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는 코너입니다. 제 친구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레고 친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고를 소재로 하는 유튜버나 커뮤니티 또는 장소, 뭐 레고의 명소 같은 것을 소개하는 코너예요. 그래서 예전에 브릭스파크를 소개시켜드렸던 영상도 이 같은 재생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오늘은 레고 관련 유튜버 한 분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이분을 따라올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아직 구독자가 2400분 정도? 2400명이 조금 넘는 정도의 구독자만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 아마 가서 구독하고 싶은 마음이 팍팍 드실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와, 이분은 거의 헐리우드 영화를 뺨치게 스톱모션을 제작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100만, 200만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커지면 제가 소개시켜드리기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뭐 댓글로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그분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채널 이름은요? 핸튜브입니다. 처음에 제가 요게 HAN 이렇게 돼 있어서 뭐 한시성을 가지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튜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손바닥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튜브인데 핸튜브, 그러니까 드가 이제 묵음이 되니까 네, 핸튜브라고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핸튜브님의 몇 가지 영상을 제가 같이 보면서 뭐 다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한 세 가지 정도만 추려서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구독을 하게 된 영상인데 헐크버스터 스매쉬업을 재밌게 뭐 애니메이션도 만드시고 또 조립까지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그런 영상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와, 처음부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와, 거의 영화죠. 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와, 자, 미니피규어가 조립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시죠. 와, 진짜 하나하나 다 보면 공을 들인 것 뿐만 아니라 평범하지가 않죠. 네, 이런 아이디어 뭐 이런 것도 대단하시고 이 조립되는 과정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되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다 보면 이게 조도나 이런 게 바뀌면 색감이 확 달라질 수 있는데 아마도 이거를 수동으로 놓고 찍으셔서 이렇게 색감도 변함없이 쫙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날라가야지. 와, 대단하다. 짠. 우와, 헐크버스터가 막 조립됩니다. 우와, 이제 움직여야지. 와, 진짜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스파이더맨이 스케이트 공원을 만드는 그런 영상입니다. 뭐, 조커도 함께 출연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부터 역시 범상치가 않습니다. 우와, 보셨어요? 네, 스파이더맨 날아다니는 거 점점 빨라집니다. 우와, 빠르다. 와, 조립 과정도 이렇게 굉장히 속사포로 다다다다다다 보여주시는데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많잖아요. 그런 회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자, 이제 조커가 탑니다. 이 장면 진짜 재밌어요. 와, 이 스파이더맨 타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영상도 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뭐 영상은 계속 보면서 찍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 짤막짤막하게 이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상은 앤트맨이 스피드 챔피언의 차량을 조립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차량만 이렇게 조립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와, 시작부터 임팩트 최고죠? 앤트맨이 이렇게 조그매져서 막 달려가는 모습까지 굉장히 표현이 잘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영상도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거를 축소해서 편집을 해서 막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졌다가 뛰어가고 이런 걸 다 편집하신 거예요. 와, 이렇게 뛰어 넘어가는 것도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런 걸 활용해서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앵글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스톱모션을 찍다 보면 앵글을 변화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하시면서 앵글도 편안하게 보일 수 있게, 이 제품 조립 과정이 잘 보일 수 있게 앵글이 계속 변화를 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재밌죠. 작아졌다, 커졌다. 오, 와, 마지막 장면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딱 3개밖에 없지만 그동안 많은 영상이 올라왔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올라올 거예요. 제가 아마 여기서 소개시켜드리는 분들은 꾸준히 제가 한 뭐 6개월 이상 지켜본 다음에
정말 열심히 계속 하신다라고 했을 때만 소개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지났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나 안 할래 하시면 저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자 보셨죠? 이 채널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을 정도로 엄청난 퀄리티의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스톱모션, 조립 과정, 재밌는 스토리까지 3박자를 다 갖추고 계신 그런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추! 제가 진짜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요런 분들, 요런 실력자이지만 아직 안 알려진 분들에게 많이 힘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뭐 작은 힘이라도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런 분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성실하시고 실력 있으시고 뭐 인성 좋으시고 이런 분들이 잘 되셔서 우리나라 이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레고의 매력에 더 빠질 수 있으면 그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제 영상에서도 다른 채널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을 그동안 했던 거예요. 네.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서브 계정이신가요? 뭐 왜 구독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뭐 하시는데 지금 제가 한 계정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뭐 서브 계정을 만들 힘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접하셔서 레고를 더 재밌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개시켜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영상 댓글에 햄튜브님의 채널 링크를 이렇게 넣어둘게요. 정말 괜찮은 채널이다, 정말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분의 열렬한 팬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정식으로 찍어본 레친소 레고 친구를 소개합니다. 코너에서는 햄튜브님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